저는 청주 상담교회를 섬기는 안광복 목사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무한한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대원 90기 94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대원 때는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신성복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었고요. 또 유학 시절에서는 아틀란타에 있는 복음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는 온누리교회에서 한 11년 사역을 하고 지금 청주상담교회 부임한 지 7년 정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대원 졸업한 지 벌써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가지를 느끼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뭔가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라는 겁니다. 누구나 느끼는 거지만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확보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우물쭈물할 기회가 별로 없고 뭔가를 방황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지나치게 길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큰 그림을 두고 마치 기승전결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상 매 순간이 다 최고의 순간이고 하나같이 다 중요한 기회다라는 거예요. 즉 교육 전도사 때도 언제나 베스트여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시작을 하는 부목사 때나 담임 목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시간에서는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고 베스트의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고 매 순간마다의 결정과 선택이 참으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프린스턴 대학 졸업 연설문에서 재능과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능은 타고난 것이기에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겠지만 선택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재능보다도 좋은 선택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늘 고민합니다. 과거에 내가 내렸던 선택과 결정이 오늘 잘 한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향해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길이 그 순간 나에게 최선의 길인가? 베스트 웨이인가? 하지만 최고의 선택과 최선의 길은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기가 최선의 길이고 너를 향한 당신을 향한 베스트 웨이라고 손짓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다 베일에 감춰져 있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깨닫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만의 판단 기준과 선택하는 여러 가지 모습의 기준들을 좀 더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추구하는가? 나는 일 중심의 사람인가? 관계 중심의 사람인가? 나는 직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사실적인 통계와 자료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나는 명예를 선택할 것인가? 돈을 따를 것인가? 감정대로 할 것인가? 이성적인 그런 충동을, 생각을 가지고 갈 것인가? 나를 향한 그런 인생 아니면 공동체의 유익을 따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인가 이런 수많은 가치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때로는 이해관계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어떤 일들에 원치 않은 일에 강요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혹을 당하는 또 마음이 흔들리는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도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나만의 선택 기준과 판단 기준들을 세워나가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모든 것을 종합하고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선택을 잘하고 아무리 결정을 지혜롭게 잘 했다고 해도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 인생의 최고 결정권자인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온전하게 주장하시고 결정하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첫 번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일을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 제4문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그분의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신 중의 신이시고 가장 탁월한 능력의 주권자시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그분의 뜻 가운데서 원하시는 대로 계획과 의도대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누가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보다 더 공의롭고 더 선하시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 거룩하심보다 그분의 아름다우심 능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결정, 바른 선택, 좋은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압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아주셨다,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또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선택되었다라고 번역을 하죠. 클레레오라는 이 단어는 제비 뽑아서 선택하다, 신중하게 선택하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결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판단하시고 선택하신다고 할 때 그 결정과 선택에는 얼마나 분명하고 신중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판단력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택, 신의 한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조은현 9단이 썼던 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일본에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는 바둑 기사에게 자유롭게 각자가 8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초를 다 재고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시간이 오버되면 압박이 되지만 8시간 안에 자기가 마음대로 시간을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일본의 아주 유명한 다케미야 마사키 9단이 라이벌과 한판 대결을, 대국을 벌이던 중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깊은 장고에 들어갑니다. 쉽게 돌을 놓지를 못해요. 시간이 점점 더 흐릅니다. 몇 분에서 한 시간 단위로 흘러버려요. 그리고 그 한 수를 두기 위해서 다케미야 마사키는 무려 5시간 7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단 한 수를 위해서 그 대국의 가장 결정적인 승부처가 될 그 한 판, 한 수를 위해서 5시간 7분 동안 이 선수의 머릿속에는 수십, 수백 개의 시합이, 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죠. 결정적인 자리에 결국에는 돌을 놨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짜릿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신의 한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선택, 가장 완벽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바로 그런 한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거야말로 신의 한 수겠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결정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역할 자리를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먹고 살라고 성공하라고 일자리처럼 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케 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여러 전도사님들, 학우분들, 때로는 전임 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교수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계획과 선택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마땅한 고백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되십니다. Final Decision Maker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 12월 캐나다 밴쿠버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로 부임하기 위해서 캐나다 밴쿠버에 도착을 했어요. 마중 나온 분들과 식사를 하고 숙소에 가서 일찍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요. 병원에 간 이후로 5일 동안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가끔 의식이 들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깜빡깜빡. 그러나 정신은 아주 흐릿했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도대체 이곳은 어디인가? 그러다가 다시 의식이 꺼져갔어요. 한 번은 입속에 꽂혀있는 호흡기 튜브가 너무나도 답답해서 본능적으로 그것을 확 뽑다 보니 제 성대에 상처가 나서 한동안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의료진들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뛰쳐 들어와서 다시 수면제와 마취제를 투약을 했고 또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간에 고름이 차오르면서 생긴 급성 폐혈증이었습니다. 악성 바이러스가 제 간과 폐와 쓸개 중요한 장기에 계속해서 침투하면서 아주 심각한 손상이 생겼어요. 다행히도 며칠 만에 항생제 투여가 작동을 했고요. 열이 떨어지면서 기관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말했어요. 한 2, 3주만 있으면 이제 회복되어 나갈 수 있다. 근데 그 당시에 취임 전이라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보험을 들지를 못하고 갔기 때문에 열흘 동안 나온 치료비가 10만 불, 1억 원이 넘는 치료비가 나왔어요. 거기 어떻게 2, 3주를 더 있습니까? 너무나도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 어떤 병인지 그 당시에는 알지도 못했어요. 한국에 돌아가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퇴원시켜달라고 했지만 주치의가 연말 휴가를 떠난 상태고 제가 5일 동안 의식이 없던 상황이라 비행기를 타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급하게 저를 간병하러 온 제 아내가 열흘 만에 다시 한국으로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이때 다시 가겠다, 같이 아내랑 가야 되겠다 마음을 깊이 먹었지만 몸에 꼽혀있는 튜브와 쇠약해진 몸으로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도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저에게 떠나라는 강한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전화를 하고 항공사나 병원이나 확인을 해보니 최종 결정권자가 허락을 하면 비행기를 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치의는 휴가 때문에 12월 29일 날 아침에 돌아오는데 허락하지 않을 거라며 다른 의사들, 수간호사는 몸에 꼽힌 튜브가 잘못한 비행기 기압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겁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2020년 12월 29일 아침이 밝았어요. 주치의가 돌아오는 날입니다.
근데 허락도 받기 전에 저는 그날 오후 아내와 한국에 돌아갈 비행기 티켓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전날 밤새도록 저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거의 새벽 1시부터 오전 동틀 때까지 거의 5시간, 6시간 동안 제 인생에 가장 진한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때론 통곡을 하며, 때론 찬양을 하며, 때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매달리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최종 결정권자가 허락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휴가 간 의사가 와야 허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이널 디시전 메이커가 되십니다. 저는 밤새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마침내 아침이 되었습니다. 휴가 다녀온 주치의가 차트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저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하면서 제 상황을 말했고 돌아가야 된다, 티켓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밤새 기도를 하였지만 대화를 나눈 그 짧은 순간에도 마음속에는요, 야, 이거는 힘들겠다, 과연 허락해 주겠냐는 의심이 마지막까지 차올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치의는 제 이야기를 듣고 차트를 뒤적이더니 한마디를 저에게 했습니다. You may go. 너 몇 시 비행기냐? 링거 하나 빨리 맞고 비행기에 못 맞으니까 약으로 대신해 줄게. 아, 그리고 혹시 공항이나 어디서 막히면 내가 편지 써줄 테니까 이거 들고 가라 해주었어요. 저는요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그 의사가 그런 책임을 지겠다고 레터까지 써준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급하게 퇴원 준비를 했고요. 휠체어를 타고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에 무사히 탑승할 수가 있었어요. 안심을 하고 비행기에 탔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몸의 한 일부가 팽창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고름을 빼고 있던 튜브가 팽창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잘못하면 부풀어서 터질지도 몰라 하고 위협을 했던 다른 의사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스튜어디스에게 도움을 청했고 기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부기장이 급하게 찾아와서 제 상황을 보더니 기절을 하려고 해요. 당신 어떻게 탔냐 난감했습니다. 결국 간호사 한 사람이 와서 혈압과 맥박을 재고 안정제를 주어서 다행히 인천공항까지 올 수는 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미리 대기에 있던 구급차에 실려 40분 만에 신촌 세브란스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CT와 MRI 등 모든 기관 검사들을 다시 체크했어요. 다음날 진료를 보시는 의사 장로님이 오셔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목사님 병이 어떤 병인지 아세요? 간에 고름이 가득 차서 급성 폐혈증으로 거의 70% 80% 치사율, 대단히 대단히 위험했습니다. 근데 항생제 투여가 잘 맞아서 폐혈증은 잡혔고요. 간에 고름만 뽑아내면 되는데 지금 튜브가 꼽혀 있는데 놀랍게도 튜브가 간이 아니라 쓸개집이 꼽혀 있어요. 엉뚱한 쓸개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간에 고름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거기 그냥 있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캐나다 병원에서 폐혈증은 잘 잡았지만 후속 주치하는 과정에서 튜브를 간이 안 쓸게 꼽아놓은 일종의 의료사고였죠. 저는 지금도 그 당시에 빨리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강한 성령님의 그 마음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제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요,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사역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깨닫고 그분을 향한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가지고 찬송의 도구,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보면 위축되었던 장그레가 주인공이 혼자 되뇌이며 다짐하는 말이 있어요.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찬송하는 가장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여정도 가장 선하게, 가장 신실하게,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저곳에서 불러 모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공부하고 훈련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그분의 의지와 뜻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고 영광의 도구로 삼으셨사오니 일평생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평생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